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장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고 오늘 법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장기도에 동참을 하고 지장기도에 참여를 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배우고 그 원력을 익혀서 내가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어떤 것인가? 지장보살님은 원력을 세우기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부처가 된 뒤에 나는 맨 나중에 성불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 원력을 세웠어요. 분명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나부터 챙기죠.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성불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데 지장보살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한 중생도 부처가 된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에 제일 마지막 제일 나중에 그때 내가 성불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바세계에 중생이 얼마나 많은데 지장보살님이 성불할 예가 없는 거예요. 다 제도한 뒤에 한다 했으니까. 그 대단한 원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뭐든지 내가 먼저 하고 내 걸로 하고 내가 하고 그걸 그런 생각을 바꿔서 지장보살님의 원력대로 내가 제일 나중에, 제일 끝에 뭘 이룬다는 그런 그 크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기도할 때에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를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지상보살님의 원력을 생각을 하고 그 원력을 내가 실천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원력대로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안 하고 내가 제일 나중에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 이 세상에 싸울 일이 돼 있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대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어때요? 금방 세계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범어사 백중 지장기도 기간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닦아서 성취를 해야 된다. 지장보살님의 원력대로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고 모든 중생이 다 부자가 되고 모든 중생이 다 소원을 성취한 뒤에 너는 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한다면은
정말로 기도한 보람이 있죠. 그게 바로 기도 성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성취감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상의 영감 위패를 모셔놓은 그 조상들도 따라서 그게 왕생극락이다 이 말. 지장보살님이시여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극락세계 보내주세요. 그런 소원보다는 내가 내 마음의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배우고 성취하고 닦아서 그렇게 굳게 마음 먹었을 때에 나도 기도를 성취하고 영단에 모셔놓은 선망부모 영가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백중지종기도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성취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렇게 원력이 크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존칭을 해서 부르거든요. 한편 지장보살은 치옥문전 서구중생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치옥문 앞에서 합창을 하고 서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중생을 보고 그리 가면 지옥으로 가니까 그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인도하는 그런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바로 지옥문전 서구중생이다. 지옥문 앞에서 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원력의 보살이다. 자 그러면 지옥문이 어떤 문인가? 저게 무슨 뭐 일주문이나 무슨 다락문이나 방문가처럼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먹는 게 문이에요. 지옥문이에요. 마음먹는 게. 에?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놈 참 미워 죽겠네. 오늘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팍 죽어버리라. 요런 생각을 낸다면 그게 지옥문이에요.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는 그것이 지옥문이다. 그 문 앞에서 지장보살님이 그리로 가면 지옥으로 간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지옥으로 간다 하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지옥문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가 바로 지장보살님이 부처가 되는 날이다. 지장보살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은 이미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더 제도할 사람이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다 마음을 깨닫고 승부를 했다. 그래서 자타일시 승불도라 나와 남이 똑같이 불도를 이루은 그때다. 우리 법문사 지장기도 얼마나 좋으냐. 해마다 이때면은 많은 불자님들이 모여서 지옥이 없는 깨달음의 문을 성취하고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배우고 간다. 참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제가 해마다 이때에 이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곤 합니다만 참 대단한 일이다. 우리 주지스님이 또 오셔가지고 더욱더 이 법회, 기도 법회를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법무사 지장기도는 어디보다도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원만하게 성취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면 그냥 훨훨 날라서 마음이 가볍고 그대로 극락세계를 밟고 가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장보살님이 보살행을 닦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옥 문 앞에 가서 서 있으면서 지옥으로 빠지는 중생들을 보고 법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옷을 하나씩 벗어줬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위도서 벗어 하나씩 벗어가지고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중생을 입혀줬어. 네가 이 옷을 입고 가서 빨리 마음속에 모든 지옥문을 다 벗어버리고 해탈하고 성불해라 하고 이제 벗어줬는데 그리고 윗옷 벗어주고 또 겉에 옷 벗어주고 또 속옷 벗어주고 난닝구 벗어주고 바지 벗어주고 뭐 예? 옷을 몇 번이나 입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벗어줬어. 다 벗어주고 마지막 팬티 하나만 남았다. 근데 팬티를 벗으면 막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 땅을 파고 그 아래 또리를 흙으로 덮고 그것마저 벗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장보살님은 보살의 수행을 그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닦아볼 용기가 있습니까? 에? 다 벗어주고 더 벗어줄 게 없을 때 할 수 없이 땅이라도 파고 아랫몸을 가리고 벗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벗어준다는 것은 꼭 입고 있는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도 벗어주고 또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도 벗어주고 전부 다 벗어버려. 그러니까 지장보살처럼 전부 다 벗어주고 마지막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더 벗어줄 게 없으니까 땅을 파고 흙으로 아랫몸을 가리고 그리고도 또 지옥으로 빠져가는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문했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 도량, 부처님 법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보살의 수행도 외에는 어디에 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우리 마음 속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때에 지장보살은 후를 떨고 성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평생을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 원을 닦느라고 서 계시는 지상보살님을
배우고 익히고 닦으면서 지상보살님의 원력이 내 몸과 마음에 딱 닿도록 그렇게 간직을 하고 우리들 자신의 생활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지장보살님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들의 마음바탕, 우리들의 입,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번뇌망상 이것인데 이것이 참뭐 바뀌어서 깨달음의 문,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항상 수행을 하면서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절에 나오는 건 뭡니까? 내가 절에 오래 다녔다, 누구는 뭘 잘못했다, 밉다, 그런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시비하는 번뇌망상을 전부 깨끗하게 씻어버리려고 절에 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우리 모든 불자들이, 오늘 한 500명, 1000명 모이서면 1000명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생활할 때, 지장보사님이 더 살펴보니까, 아이고, 여기 중생들은 지옥문이 하나도 없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환희심을 낼 것이고 여러분도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 범어사에서 있었던 조사스님 이야기 하나 해주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땐가는 기록이 없고 그냥 설화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영원조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영원조사. 영원조사는 경상도 함양 출신이고 성씨는 이씨라고 합니다. 이씨. 근데 이분이 어려서 출가를 했는데 범어사로 출가를 했답니다. 범어사로 출가를 했는데 어느 스님 앞으로 출가를 했느냐 하면 명학동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명학동지. 명학동지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재산이 참 많아. 그리고 그때는 또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가 봐요. 옛날에는 그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니까 식사를 위한 쌀을 내일 아침 내가 밥을 먹겠다 하면 먹을 만큼 쌀을 고향조한테 부엌에 갖다 줘야 그날 아침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스님들이 그 쌀 내는 것을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해서 모았는데, 이 명학동지라는 스님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아주 최고로 그 돈을 많이 모아서 그때에 동지라는 그 호칭을 그 고을에서 받으면은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그리고 그 영원조사 스님이 이 명학동지 앞에 상자가 돼가지고 한 10년 동안 스님이 시봉을 하다 보니까 맨날 이 쌀대박 세고 뭐 오늘 몇 대 남았나 뭐 올 가을에 수확이 얼마냐 맨날 쌀대박만 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부처님이자 스님 노릇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건 내가 늙으면 어찌 하겠나 그래서 한날은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제가 이제 스님 상자로서 시봉 노릇도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 곁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도인이 돼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명학동지 스님이 허락을 안 했는 거야. 왜냐하면 그놈이 제일 쌀대박을 잘 치었거든. 잘 신데 좀 제일 잘 치는 놈 보내놓으면 쌀 헌일이 할 것 같아서 안 된다 이놈아.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상자 스님이 오면 생각하기를 천상 스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내가 밤중에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오면 이 범은사 도망을 치서 나갔어요. 동구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걸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금강산까지 갔어요. 금강산까지 걸어갔어요. 금강산까지 가가지고 그날부터 거기서 참선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참선 공부를 잘해서 3년 뒤에 그만 도를 통해서 성불해가지고 넉하니 정진을 하고 있는데 삼매 속에서 보니까 범어사의 자기 은사스님 명학동지가 염라대왕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호통받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은사스님인데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신통을 부려서 즉시에 법무사에 오니까 자기 은사스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준비하고 뭐 목닥치고 뭐 떡 만들고 뭐 온 절이구만 막 큰 잔치가 벌어졌다. 그리고 뭐 재산이 제일 많은 스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준비도 역시리 하고 확실히 하고 많이 하고 크게 하고. 그런데 뭐 이 영원조 스님은 그런 거 보니까 다 거의 다 웃기는 짓이고 할 수 없이 자기 스승 명학동지를 이제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들고 자기 스승인 명학동지가 제일 아끼고 지키던
자기 보아도 요 너의 요 청구를 잘 지키라고 한 그 고방 앞에 더 가서 주장잔을 딱 이제 쳤단 말이야. 스님, 평생 동안 예, 모은 재산 이제는 다 소용없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오시오. 그러니까는 그 고방 안에서 큰 구렁이가 하나 엉엉엉 기나온 것을. 그럼 모든 대중들이 막 눈이 동그랗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구렁이를 보고, 이 영원 스님이 말하기를, 스님은 평생 재산을 모으다가, 부처님의 거룩한 깨달음의 법문, 또 보살의 법문, 지장보살의 법문 이런 것은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구렁이로 업보의 몸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욕심을 다 비워버리고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이제 주장잔을 탁 치니까 이 구렁이가 그만 머리를 땅에다가 세 번 탁 부딪히고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스님은 그 뭐 구렁이 그게 뭐 껍데기니까 치우든지 말든지 자기 연산스님 명학동지에 영가를 위패를 입회에 앉혀가지고 모시고 그러면 금강산으로 후루룩 날아가서 그 가서 그 마을에 착한 집에 태어나도록 안내를 해서 그래야지 마침 그 신혼부부 한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신혼부부한테 가서 열 달 뒤에는 옥동자가 태어날 것이고 3년 뒤에는 내가 모시러 올 테니까 그리 아시오. 그리고는 그만 갔단 말이야. 그리고 3년 뒤에 참 열 달 뒤에 아들이 태어나고 3년 뒤에 뭐 스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아들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스님이 모시고 가서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같이 이제 전생에는 스승이고 금생에는 상자가 됐단 말이에요. 인연이 그래요. 세상 인연이 다 그래 돌아갑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갖고 빚을 지면 빚을 갖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자도 스승 따라서 열심히 참선 공부를 해서 그분이 우운 비우자 구름자 우운 스님이라고 훌륭한 스님이 돼서 그때부터는 포교와 불사를 많이 한 그런 훌륭한 스님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했은 게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과거생에 잘못 지어놓은 업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명학동지마이로 구렁이가 되는데, 이 도량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 밝히면 전부 벗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거는 전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구름과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 지상보살의 원력을 배우고 익히고 닦아서 우리들 개인의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써먹고 사용하는 그러한 살림살이가 되면은 누구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 그대로 우리는 극락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그냥 이 세상살이에 무심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만은 자라면서 우리는 뭘 쌓는가 하면은 또 우리 여보살 기도하는 이야기 아니고 세속의 보통 사람들 자존심을 쌓는다 이말이에요. 자존심. 이놈의 자존심이 자꾸 어려서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한 반생을 보면 쌓는 게라. 반생은 자존심을 쌓느라고 보내고 또 남은 반생은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비우느라고 보낸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파와 같아서 껍질을 자꾸 까도 아무것도 없어. 양파 껍질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까봐야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자존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리석어서 쌓아온 것이 자존심이고 그 자존심의 얽음에 의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괴롭고 또 남도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기도법회에 동참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보살의 밝은 마음으로 내 자신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는 지장보살이 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지옥문을 만들고 있다면 그 지옥문을 만들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깨닫게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그러한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